나중에 어린 시절에 이곳 초등학교를 장인 뜻밭이나 뜻밭한 시절이 없어가지고 누구도 무슨 뜻으로 열속 입학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부터 선배들 모두 미장인들이고 저 시절에 장인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아직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람들 놀리더니만 어디 왜 주시지 하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미장인들 속에서 남들이 하는 건 다 해야 하고 저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의 지문회가 중요합니다. 자연스레 강하게 가졌기 때문에 장애인 뜻밭관 입학하게 되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으로 어린 시절 열병하고 내려막 입장을 갖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한참 시절을 돌아보면 지구대가 뜻없이 어려워요. 지구동포는 운동을 하면서 즐거웠지만 많이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배려해준 지구대가 뜻없이 고마운 마음보다 하면서 자존심이 상해서 삐딱해지는 사중이도 찾아왔고요. 또 제가 인간의 뜻을 해야 하는 일들이 친구들에게는 아무 노력 없이 이루어진 글쎄 인상 세상을 염지해 어떻게 열등감이나 열등감도 느꼈습니다. 뭐 뜻밭 재능이나 뜻도 가려지는 우열이라는 말 그대로 장애와 미장의 차이를 겪게 되는 제 뜻밭은 열등감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누가 꿈을 물어보면 농부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오기심이 많았던 저는 한 번씩 못하는 전자제품을 뜯어서 살펴보는 게 가장 즐거웠습니다. 이는 제 모습 보던 사주님은 한번 나눔의 경기를 개발해보라는 농담을 하자고 그 순간에 아, 나는 이제부터 과학을 해야 되겠다 하면 과학을 꿈꾸면서 능력과학을 전공했습니다. 예, 대학을 졸업하고 IT가 눈속에서 눈에 곳을 다니다가 좀 더 깊이 있는 우물을 하고 싶어서 마찬가지를 밟으며 연구에서 재미를 늘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좀 관심 있는 문제에 깊이 빠고드는 석유탄 미국 유학을 가게 했고요. 그래서 미국 콜로라도주 대학에서 2년 동안 기사 레이더 문제를 공부하면서 과학 자료도 짜고 미래를 준비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릴 때부터 과학 잘 꿈꾸는 저는 지금 한국을 넓히는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25개 정부 주선생부터 중에 한 곳인데 우리는 도목이나 건설, 수청, 환경과 관련해서 다양한 기술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여러 가지 예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아닌 연구원 잡이라든 공공기관만의 사명감과 진행감으로 저의 관심부터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제 인증물을 보고 자는 안에서 진행하는 시간은 일반 예상과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잠깐 유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우연히 기상 레이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때 마침 6월 시기에
아이고, 왜 너희 때문에도 너희 다 전문가를 이제 만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답으로 인사했습니다. 보답으로 오늘만 6만 동안에 6번, 7번 정도 정규직으로 응시했지만 사실 제적 면제에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이 과제는 솔직히 자존심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저 오기가 생겨가지고 반사후 연구소 있는 동안에 많이 생겨서 쌓으려고 노력했고요. 덕분에 더 생겨가 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수가 좀 5년이 지나서 뭐 퇴직을 하게 됐는데요. 퇴직 후에 준비했던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장업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딸이 때가 지금 연구에서 딸이 전에 불러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시골에는 자연스러운 함께 자라고 아직까지 제 꿈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과 자연이 서로 상생하면서 평온하게 살던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 매미가 아마 재산자의 영웅에 제가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미 때문에 저희 시골 마을에 상생하신 구각이 물산을 못 잊고 늦음을 잡게 되요. 그래서 그 밤에 물길이 마을을 옹신하는 바람에 마을 밑단 연세가 집주사를 싸워 발생했습니다. 저희 집도 그랬고요. 이게 난 한참 목이 좁아서 집주가 된 건 아니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한참 목을 몇 배나 늘리는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암사 무기는 많이 쌓아져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매미의 계기로 자유가 환영해주지 않으면서도 실제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쯤을 연구해보고자 다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뜻 있는 곳에 이해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기타 내던의 상황부터 기타 이제 쪽을 연구부장 확장하게 되는 특히 온수 피해를 잡아가지고 RFWF라는 IoT 기술을 개발해 전공하고 또 언론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생활방해의 위험성에 대한 전조를 미리 담지하기 위해서 생활방해에서 민첩하게 담대고 있는 전문가들이나 스쿠터 지정구시에서 동료들이 밤낮이 나달 저희 옆으로 개조하면서 영문의 세상과도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논리시대 대만 기술은 저 혼자 가능한 여러 동료받은지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발생한 다양한 재난지를 담지하고 또 우선한 사회를 미연 방지해보자는 목표로 연구를 하게 된 거든요. 사람들이 좀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장미를 개발하고 돌을 따고 다니면서 수연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무조건 기준을 보완하고 있는데요. 도시가 뭉쳐버리면 재산자의 원인도 뭉쳐버린다 생각으로 인지는 다양한 도시들의 존재를 담지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13년 7월 지금 이사했는데요. 제가 이사하자마자 소요되다가 영혼에 도입이 됐습니다. 예. 전철 때부터 미국 엔지니어 두 분과 제가 6만원을 설치하고 지금 가동하고 운영하는 매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인들
이름을 못하는 민수는 갑자기 나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배워져 있었지만 이게 어떻게 깜박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뭐 다들 좋은 분들인데 제가 내 스스로 다르지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습니다. 한창 이제부터 남들과 다른 어떤 고독감을 이겨내고 세상에 맞추게 되기 많이 다니는데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만 만나고 대화하면서 시야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새로운 환경은 낯설고 무섭지만 일상은 특히 장애인에게 늘 그렇죠. 여행은 새로운 도심에 낯설게 되어지고 오롯이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어떤 나 스스로에게 힘을 얻게 해줍니다. 인심 좋은 아주머니에게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또 시세 같은 할아버지와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어떤 때는 아주 진진한 편한 꼬마에게 배우기도 합니다. 여행은 곧 사람에게 연구차선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제 과학자는 지금 욕심이 좀 많습니다. 전당 유무의 시험실을 가지고 현재 전주 단지 셋단을 건립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회적으로는 좀 꽤나 거창하지만 저 같은 과학자를 꾸꾸는 중장인들의 재단이나 기관을 설립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제가 좀 자충을 좋아합니다. 경험을 받으므로 중장인 과학자 인생을 만들어서 개개인이 영웅신을 고지시키는 한편 각각의 개성에 적합한 상하견 영웅소와 매칭해주고 또 저희 기간을 보충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요즘 이한 경쟁 지역이나 블라인드 지역 장애인 특별 진행 같은 많은 제도들을 아직까지는 중형 장애인들에게 여전히 느끼는 맥힌 것을 열심히 느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하고 또 사회에 이해를 주고 또 사회는 그로부터 수많은 이해 비용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제 목표입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운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장애인에게는 좀 쉬운 일도 저에게는 좀 불가능하지만 10번, 100번 계속 쓰려야 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지날 때마다 운이 따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모습이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미래의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장봉주 수석님은 연구에 열정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봉주 박사님과 많은 과제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연구 책임자로서 아니면 연구 팀원으로서도 항상 본인이 하는 연구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고 팀원들을 다독여가면서 과제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네, 장봉주 박사님과 한 7년여간 같이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장봉주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를 처음 시작하면 이제 끝을 보는 그런 스타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봉주 박사님께서는 전자공학과 그리고 이미지 프로세싱을 전공했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 수자원 하청, 그리고 도로교통, 그리고 IT, IoT 분야에서도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융합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융합 연구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연구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저희가 최종 목표로 하는 그 스마트 시티에서의 저희 장비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연구를 진행해 하고 있습니다.